마너리 14. 이전에 다룬 밀당과 같은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착한 농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밀담이 예천에서 나는 단수수만을 이용해 술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놀도 예천에서 재배한 폭분자만을 이용하여 만든 폭분자 증류주다. 24도 제품과 40도 제품 두 가지가 있다. 증류주인데도 색깔이 붉어서 성분표를 보니 폭분자 가집도 들어갔다. 그런데도 기타 주류나 리큐르가 아닌 일반 증류주로 분류된 걸 보면 색을 내기 위한 정도로만 과즙이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마놀의 붉은 빛은 매대 위에 다른 술과 함께 놓여 있을 때 확 눈에 띈다. 색소나 추정, 기타 첨가물을 넣지 않은 증류주인데도 예쁜 붉은색이라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과즙만으로 색을 내다 보니 생산일마다 색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품질 통제가 엄밀하게 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라벨에 써있는 이름은 예천주 보기 14인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냥 마놀이 14라고 쓰여있다. 마놀이라는 이름은 술잔에 따라 쓸 때 보름달 깎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둥근 술잔에 따르면 다 보름달 모양일 텐데 쉽게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닌 듯하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1,400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9,900원대도 보인다. 11,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0ml당 가격은 약 3,167원. 서울이 밤 25 제품보다 1.5배가량 비싼 셈이다. 향을 보자. 색깔처럼 아주 달달한 복분자 향이 가득하다. 사실 복분자 과즙을 마셔본 적은 없어서 이게 복분자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복분자 증류원액과 복분자 과즙만 들어갔으니 복분자 향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익숙한 향과 비교하자면 크랜베리 주스 향에 거의 근접한 느낌이다. 그것도 아주 진한 크랜베리 시럽 향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달달한 향이 다가온다. 24도가 높은 도수는 아니지만 그걸 고려해도 알코올 냄새는 약한 편이다. 맛을 보자.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 향이 너무 달아서 맛도 너무 달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단맛은 거의 없다. 달달한 복분자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다 보니 단맛이 느껴져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깔끔한 과실 증류주의 맛이다. 근데 이제 복분자 과즙을 곁들인 입안에서는 알코올의 존재감도 꽤 느껴진다. 목을 넘긴 뒤 여운은 도수 낮은 증류수답게 길지 않다. 다만 복분자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입안에 복분자 향이 오래 머무른다. 별점 4.5점. 첨가물 하나 없이 색과 향이 뛰어나다. 다만 향미가 꽤 단순한 편이라 맛이 뛰어나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래도 달달하고 과실향이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싫어할 수 없을 술이다. 칵테일 기주로 쓰기에도 좋아. 다 마시고 나서 하나 더 구비할 생각이다. 달달한 복분자 향이 진하게 나면서 맛은 달지 않아 칵테일 기주로 쓰면 딱 좋다. 잔에 레몬 한 조각 넣고 머들러로 찍는다. 그리고 잔에 얼음 넣고 마너리 14 이온즈 크랜베리 주스 이온즈 토닉워터 또는 탄산수로 나머지 가득 채워주고 잘 저어주면 달달하고 상큼한 마놀 크랜베리 하이볼 완성. 마놀의 향 자체가 이미 크랜베리 주스와 너무 비슷해서 이게 마놀의 향인지 크랜베리 주스의 향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껍질째 들어간 레몬이 맛을 단조롭지 않고 달콤상콤하게 타층적으로 만들어준다. 술알못의 술술일기 마놀이 14. 끝.